공기가 좋아. 유리오 들어. 청해명호 배명 허여. 야, 공기 좋다. 진짜 공기 좋다. 이렇게 초록초록한 걸 또 봐줘야지. 전 부산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부산 하면 사람들이 너무 바다를 다 생각하는데 이곳은 바다 근처에 있지만 이렇게 초록초록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아주 좋은 곳이죠 여기가. 아 근데 왜 제 곳 뒷짐을 지고 계세요? 그 위치가 사람을 바꾼다는 게 있잖아. 나 있죠. 지금 이곳이 나를 바꿨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운전해서 내가 직접 왔지만 손을 뒷짐을 쥐고. 이 뒷짐짐은 뭐야 우리가? 선비잖아. 그래 어르신. 오늘 살짝 좀 어르신이 된 느낌으로 컨셉을 잡았지. 평소와 다르게 오늘 좀 차분하신 것 같아요. 아 여기서는 너무 떠들면 안 돼. 좀 역사가 있는 곳이라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뭐라고 하죠? 그 식사에 뭐라고 하나? 식사에? 식사에 오케이. 자, 아, 예. 오케이. 자 우리도 모르는 걸 또 처음 안 되니까. 여기는 점심시간 되면 어르신들로 박이 터져 있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가족들 이런 분들 정말 자주 옵니다. 많이 옵니다 여기 진짜. 이곳은 또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나요? 여기를 알게 된 게 우리 와이프가 한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밥 같은 거. 집밥 같은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또 알잖아요. 또 서쳐 다 해서. 그래서 공원인데 식사를 할 수 있다. 제가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좀 역사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심하게. 학창시절에 역사 공부 잘 하셨겠네요. 여기서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그냥 남자 선생님인데 따라다니겠는데 공부는 들을 게 안 했어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른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3,000평이에요. 3,000평. 3,000평? 3,000평. 3,000평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000평에 땅은 가질 수 없어도 3,000평에서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이 공원 여기에 식사하러 오시면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갈 수 있고 애기들 데리고 와서 마음껏 뛰어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와봐야 하나 했죠. 지금 새소리 들립니까 지금? 이 BGM 아니에요. 아파트 살면 뭐가 문제예요 요즘에? 소음. 그렇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잖아요 요즘에. 집에서 못 뛰게 한다고. 애 뛰면 뭐예요? 하지 말은 안 하잖아. 마음껏 뛰어라. 그리고 가드가 쳐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주말에 보면 애들 막 뛰어다녀요. 너무 좋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공원이잖아요. 공원이만큼 뛰어놀아도 되고 도자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뭐 올인원이네. 모든 게 다 있네. 아 그렇죠. 여기 올인원이죠. 그렇지. 부산의 한 식당의 올인원. 여기 보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도자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도자기들이 같은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내가 설명드릴게요. 표정이 보면 되게 좀 심오하네요. 심오하죠. 맞죠. 근데 보면 귀가 없고 머리가 뚫려 있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곳에도 있고 다 있죠. 지금 계속 있어요. 올라오는 곳에 다 있죠.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걸 보게 될 거예요. 여기는 규모에 놀래고 음식에 놀래고 그리고 여기 음식은 또 천연재료만 써요. 천연재료에 놀래고 그만한 가격에 놀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나 그거는 나중에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요즘 단골집입니다. 얼마 전에 오셨나요? 애기 배에 있을 때 왔어요. 우와, 배에 있어요? 애 놓기 이틀 전에 왔어요. 이지가 기억하겠네. 이지가 기억하죠. 근데 오늘은 이지를 데리고 왔어요. 우와. 빨리 촬영하고 또 이지가 여기를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리 좀. 저기 위로. 아 절로 간다며. 사장님 여기가 VIP죠. 카메라 왔으니까 자리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제가 원래 여기에서 많이 먹었는데 오늘 좀 특별하게 더 좋은 곳을 소개하신다니까 한번 가봅시다. 거기서 한번 먹어보자고. 이야. 야 여기서 먹어도 돼요? 오! 거예요? 진짜요? 사실 여기는 좀 가족들 좀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우리가 뭐 상견례 이럴 때 이 자리를 이제 공간을 빌려주신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명을 담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그냥 진짜 한 분 오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특히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장모 쪽 여자 쪽이면 시어머니 쪽이겠죠?
같이 왔을 때 이 결혼이 살짝 성사가 안 될 것 같다가도 이 결혼이 성사가 된다. 이 음식 맛 때문에. 진짜로.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진짜. 사실 여기에서 웃음을 좀 드리기가 힘든 게 여기 이제 아버님이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아버님이 저기 계시고 여기 뒤에도 계시고. 근데 우리 여기가 이제 우리 도자기의 장인이셨던 서타원 선생님의 이 도자기 만드는 곳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도자기 만드는 곳으로 이제 쓰시다가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이제 여기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공원이 만들어졌다라고까지만 알고 있어요. 와 왔습니다. 일단 밥 한번 보세요. 와 반찬 수가 장난이에요. 한 둘 셋 넷 다 여섯 개. 거의 수라상 아닙니까? 수라상. 저희 인사되는 맛집 에피소드 사상 제일 많은. 카메라가 힘들죠. 아 힘드네요. 이 정도 양에 17,000원이면 비싼 착한가? 착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혼자 오시면 지금보다 양이 좀 더 작아요. 저는 반찬을 좀 많이 먹어서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반찬을 계속 달라고 해서 계속 주신답니다. 원래 이게 사계절마다 다 달라요. 저는 다 달라요. 저는 오늘은 무슨 전인지 모르겠어요. 파래전인가? 뭔가 먹어 뭐지? 파래 맞네. 파래전 김전을 못 먹네. 정말 맛있네요. 아까 반찬이다. 진짜 건강식이에요. 직접 다 담으시고 밖에 가면 장독대가 어마어마하게 천연재료 넣으시고 그리고 자 이제 메인입니다. 먹기 힘들다는 민호조기. 우리 또 생선 먹을 때 어때요? 내가 뱃살 먹을래 네가 꼴을 먹을래 싸우잖아요 사실. 1인당 하나씩. 1인당 하나? 1인당 하나씩.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아 된장 직접 담은 된장이에요. 직접 담은. 직접 담은 된장으로 그래요. 이게 장모니까 맞아 맛있거든.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오리지널 된장이다 보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고소한 된장 처음 먹어볼 거예요. 김치기보다는 된장찌개 파거든요. 아 죽어.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제가 워낙 자주 와갖고 이게 이제 불고기인데 한우 불고기. 이것도 양이 생각보다 착해요. 우리가 또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많이 먹습니까? 잡채 아닙니까? 아, 잡채 그냥 죽는다.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잡채를 더 잘했거든요. 할머니보다 더 맛있어요. 요즘은 씹고 이제 표현하시네요. 그 때문에 또 그 어지러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집의 김치가 와, 이 딱 봐도 장독대에서 끓인 것 같이 보여요. 김치는 안 잘라줘요. 이게. 옆으로 찢어줘야죠. 김치는 옆으로 찢어줘야 돼요. 우와. 죽습니다 이거. 진짜. 와 장독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편육. 저는 이걸 한 리필 한 열 번 합니다. 편육. 나 너무 좋아요. 딴 집이랑 다른 게 훈육은 우리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된장이 잘못됐어요. 이것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된장일 거야 아마도. 어떤 맛인가? 우리 된장에 새콤한 맛은 안 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이 된장도 새콤한 맛이야. 새콤한 맛? 고추장을 섞었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 진짜 먹입니다. 아, 소주. 네. 이거도 지겹다.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진짜 아, 상견례가 된다니까. 상견례를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 상견례를 이렇게 뜻깊은 방에서 하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요거는 또 구운 김. 그러니까 여기 음식이 보면 저희 수제 비빔면이랑 좀 비슷하게 좀 부모님 생각이 좀 나는 한번 먹자마자 부모님을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어요. 와이프랑. 진짜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부산 오실 때마다 여기 가자고 하세요. 꺼릴 게 없잖아요. 딱 부모님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렇지. 김도 구운 김주잖아요. 맞잖아요. 짜다고 소금 김 안 드시잖아요. 맞잖아요. 어릴 때 그거 알죠. 김. 뭐 먹어 뭐 다섯 개만 먹어. 그 맛이래요. 진짜. 아... 마늘종. 마늘종.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저거 담으시는데 반찬이 어떻게 맛있냐니까 좋은 재료예요. 정성껏 하니까 맛없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자 이제 민호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여기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민호조기를. 네. 와 진짜 맛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 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시작했어요, 형님. 어머니 이거 재료 천연재료 맞죠? 아유 그럼. 맞죠? 고춧가루가 좋아가지고 네. 김치가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고춧가루 때문에? 고춧가루는 내가 너무 매운 걸 싫어하니까 몇개 안에 올린지 나는 맵싸하게 나는 진짜야. 내가 진짜 중국산 재린 것도 내가 안 샀어. 아 아예? 무조건 국내산. 언제까지 김이? 내가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정상은 아니세요. 하늘까지는 그래.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고마워. 나 안 나오게 해. 예 알겠어요 어머니. 나 이름 시집 못 가. 어 시집 간다고요? 이름 나오면 내가 왜 가노? 에이 잘 쓰겠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씨가 그러시네요. 고구마쪽이를 중국산을 샀는데 무가 지금 이제 안 나온대요. 그래가 고구마 샀는데 집주에서 반찬을 못 내놓는데요. 그런 곳입니다 진짜. 아 담백해. 진짜 답정하다. 입에 기름이 기름이 나오나? 입에 기름이 왜 묻지? 기름을 튀기지. 아, 기름을 꽂아. 도라지. 와. 어떠신가요? 상쾌한 느낌. 도라지는 싫어서 새콤달콤한 무침을 많이 하니까 치약으로 양치기를 하니까 진짜 하얗게 만든 아무찜. 아무찜. 아무찜이 비반찬을 말하는 건 처음. 근데 이거 들깨가루를 쓰셔갖고 언니들이 좋아할 수 있게. 이건 토신가 맞죠? 토가 아니죠? 맞나요? 토. 저 씹는 걸 좀 좋아하니까 물론 되게 좋아요. 식감이 진짜 좋아요. 토 자체가 식감이 진짜 좋아요 진짜. 여기는 밥 한 공기가 모자라요 진짜로.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어머니가 조금 밥을 좀 작게 주신대요 일부러. 일부러? 네 반찬 많이 드시라고. 우와. 반찬이 건강한 거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밥에 이쪽이 다 올려갖고 부모님이 또 올려주시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만 밥 없을 수가 없다. 이거는 파래. 파래? 많이 묻지 마. 이건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맛. 새콤달콤맛. 새콤달콤. 우리 어릴 때 먹은 새콤달콤맛. 여기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녹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게 한 가지 메뉴로만 먹는 게 아니니까 우리 부모님이랑 밥 먹으면 꼭 나오잖아요. 계속 먹다 보면 중간에 또 나오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담백한데 하다 보니까 몇 번 아끼는 게 없어요. 고기 넣고 야식밖에 안 남았어. 와. 정윤명호 옆에서 반찬을 다 소개하기 전에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한 달라고 했어요. 와, 근데 저 밥 잘 많이 안 먹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해서 먹으면 반찬 싸움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어도 그만큼 양이 많이 남아있고 더 주시니까. 꼭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상견례 그리고 여자친구랑 먹는 음식이 좀 질린 사람들, 너무 동네 음식이 질린 사람들 살짝만 나오면 진짜 이렇게 좀 좋은 음식 맑은 공기 마시고 우리 그 노래가 있잖아요. 맑은 공기 마시면 뭐예요? 피곤한 통기 맛있는 것도 먹고 맑은 공기 마시고 신나게 달려서 그날 주말을 보내면 좋지 않나라고. 사실 좀 요즘에 또 미세먼지가 극성이었는데 그렇지 여기 폐가 맑아지고 그러니까 진짜 못하는 거 여기. 그리고 우리 피를 맑게 하는 시험지 중 생기는 뽀빠이 아우 청년에서 아, 죽는다 죽어요. 뽀빠이 그거 가짜로 밝혀진 거 아시나요? 진짜로? 그 연구원 실수로 잘못 입력된 거. 근데 난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오.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두 보러 갑시다. 어릴 때 집에 항상 있는 명은 있는 거 알죠? 단백질 먹어야 된다고. 저 두부를 안 먹어요 원래. 왜 그렇습니까? 입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막 녹는 게 싫어갖고 두부를 안 먹어요 그냥. 근데 이런 두부는 먹어요. 고소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두부. 이런 두부는 진짜 없어도 먹어요, 진짜. 그런 저도 먹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찬이 너무 맛있다. 내가 장독대에서 나왔거든요, 방금.
방금 안에서 나왔어요. 방금. 야, 저기 좋아. 여기가 오징어 있으면 뭐예요? 중김밥. 아, 맞네. 자, 그렇지. 와, 장뼈 안에 올려있다 보니까 애들이 완전히 싹 아프네. 이런 거 고마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딱이다 이거. 죽는다 저거 집에 가서 싸달랄까? 택다운 합니까? 반찬 택다운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대로 택다운 시켜요 저거는. 제가 아마도 여기 오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 어릴 거예요. 요즘에는 저도 올리고 SNS 좀 올라오니까 그런 문제 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와보세요 진짜. 박스 하나 갖게 돼요. 진짜 이렇게 잘 드시는 모습 처음 봤어. 아 무슨 맛이다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두근지 안 먹는데 두근지 먹었다. 와 이 통암 도자기 공원 선미식당은 부모님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깜짝 놀라셔갖고 인사 32번 될 것이고 여자친구랑 오면 28번에 그칠 거고 근데 좀 잘 보여야 되는 장인어른 장모님 데리고 오면 42번까지 인사되는 곳이지 않나. 그러니까 뭐다? 조금 특별하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 더 많이 인사가 된다. 근데 검증된 곳이니까 꼭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배가 고프신 분들,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뛰어다니지 못한다, 여기서 뛰어놀고 싶다, 뛰어놀 곳이 없다는 분들까지 다 되는 곳이니까 충분히 한번 나들이기 보시면. 자 이제 우리 좀 공문을 좀 둘러봅시다. 아, 여기가 또 아까 말했죠, 제가 식당이 아니고 뭐다? 공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원을 좀 살펴봅시다. 자 일로 갑시다. 와, 여기만 몇 개야 벌써.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 눈 모양이 다르거나 입 모양이 다 달라. 그리고 체격이 좀 다른 것 같아. 봐봐. 뚱뚱하잖아. 날렵하고. 다 개성이 있네. 애 엄마. 애기 엄마기도 하고. 아빠겠지? 맞지? 나 개성이 있는 것 같아. 올라가 볼까? 진짜 부산의 이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와, 또 올라가시 또 있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보면 이 친구는 나비 넥타이, 이 친구는 입이 좀 삐뚤어졌고, 이 친구는 뚱뚱하고. 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남아있네요. 토암 서타원 선생님. 뭐 월드컵 기념, 아시안게임 기념 이런 데에도 빛내주셨네요 많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이런 걸 삼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정혜명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진짜. 자 올라가 봅시다. 자 보십시오 여기. 와 여기 보십시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다 만드셨대요 직접. 여기 바로 해서 도자기를 시켜서 만드셨대요. 자 반대로 반대 뷰만 봐주세요. 자, 여기에 식사하러 오시면 여기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와 합창단. 합창단. 와 봐. 그러니까 길을 닫고 입으로 말을 하고 노래를 하라.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아 그렇네요. 그리고 머리를 열어서 생각을 받아.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아 나 진짜. 자 우리 피디님 놀랄 준비하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진짜.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여기서 눈 감으세요. 올라오세요. 딱 밑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자 보세요. 와와 제가 말했죠 여기가 다른 곳이라고. 그냥 식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보입니까 저기에 다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봐라 보라고 진짜 봐봐봐. 와. 와. 나는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머리를 다 열고 귀를 닫고 입으로 노래하라 이게 난 너무 멋있는 말인 거야. 요즘 세상이 사실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거나 자기의 뜻대로 표현을 안 하는 세상이 많이 왔잖아요. 너무 쉽게 그냥 밥 한 끼의 가격에 이걸 제가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처음에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프시고 나서부터 여기를 지키면서 이걸 다 만드셨대. 하나하나 전부 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쌓으셨는데 여기까지 만드셨다고 하더라고.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부터 한 20년이 지났잖아 지금. 20년간 눈, 바람, 비를 다 견딘 거야. 무너지지 않는데 신기한 게. 지금 우리 피디에서 놀랐잖아 진짜. 내가 그랬다니까 처음 왔을 때. 처음에서 많이 놀랐는데 처음에 어떻게 서타원 선생님을 알겠어. 사실 미술 쪽에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식당이라는 곳에 와서 선생님을 알게 되고 선생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아, 그 사람의 인생을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에 우리가 역사에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같이 살아본 건 아니잖아.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처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한 끼에 그냥 식당에 왔다가 우연찮게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 선생님의 살아온 길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말이 아닌 육성이 아닌 작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거,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 오셔서 배도 불리고 요즘 바쁘셔서 많이 정신도 많이 힘드실 텐데 오셔서 많이 힐링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명호 몇명? 고요. 똑같죠 반찬? 똑같이 반찬? 반찬은 계속 준다 했잖아요. 밥도 다섯 번까지 계속 준대. 밥도 다섯 번까지 계산부터 해주세요. 안돼 안돼. 다음에 반찬 다음에 그럼 가요. 맞다. 응, 다음에 괜찮아요. 아니 100일이고 하니까. 아니 어머님 응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 어 그럼 받아야지. 그럼 받아야지. 잘 먹었어요. 네.